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안녕하세요, 금영당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촬영 잘 하겠습니다. 무서운 얘기긴 해요. 저희가 할아버지 몸주이기도 하지만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 기운은 분명히 있어요. 죽을 사람이 들어왔는데 당장 여기서 죽는다 이게 아닌 이상 분명하게 그분한테는 징조가 있거든요. 증세가 있고요. 근데 오셨다 했는들 죽습니다라는 얘기는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삶과 죽음을 저희가 토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들어오실 때 분명하게 그분은 따라 들어오시는 분들이 꼭 한 분이 있으세요. 집안에서 오세요. 그게 할아버지가 되셨던 할머니가 되셨던 정말 뭐 그렇다고 해서 꼭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님뿐만이 아니더라도 뿌옇게 따라 들어오는 어린 분들도 들어오시거든요. 그 보이신 분이요? 네. 분명히 보이시죠. 손님이 오면 그 손님 뒤나 이렇게 같이 따라 들어오는 네, 저는 그렇게 경험을 하고 뵈요. 그리고 조상을 섬기고 다 좋은데 그분들이 분명히 보였을 때에는 아무래도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하지 않았을까요?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네, 있어요. 안 좋게 이제 예.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프셨던 분인 건 맞으세요. 근데 돌아가실 정도의 분도 아니셨고 저하고 한 7년 정도 계속 왔다 갔다 거래를 하셨던 손님이셨는데 미용실 갔다 오셔서 파마 말고 오셨다고 그날도 오셨거든요. 근데 따님이 그 다음 해가 뭐 해도 아니구나 두 달 못 되게 돌아가셨다고. 근데 식사하시다 돌아가셨대요. 따님이 미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날도 아침에 뭐 머리 말아드리고 식사 잘 하시고 목욕탕 갔다 와서 때 밀고 평소와 같이 있다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제가 차마 어머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었어도 따님한테 어머니한테 잘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언짢이 했는데 그 소리 듣고 참 마음이 안 좋았죠. 분명히 돌아가시는 분들은 따라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는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